육바람일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참나 안에 이렇게 생겨진 거 찾아보세요. 있나?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존재가 알아차림마인데 거기 무슨 육바라밀이 있어요?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바라밀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나오니까 알아요. 나오니까. 깨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남의 입장을 배려 안 하면 찜찜해요. 그러니까 참나가 육바라밀을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나의 기준이란 것도 알 수 있어요. 요 기준 넘어서면 찜찜해요. 맞춰주면 자명해요. 끝없이 육바라밀 닦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들어있는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선명히. 그러니까 아까 같이 참나 복공 화두 터져가지고 복공 얻어서 참나만 알고 있다. 육바라밀을요 모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참나는 알았으니까.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원형이 들어있다는 것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모호합니다. 왜? 밖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만 나왔다고요? 일주보살을 뭐만 제대로 나왔다고요? 선정과 반야요.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더 나오는데 두 개가 제일 선명히 나와요. 즉 왜? 저건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자, 견성하려고 선정을 얼마나 닦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자유자재로 선정에 들 수 없는데 견성자가 됩니까? 자, 선정은 그렇게 열심히 닦았죠. 그러니까 참나 안에 고요함이 있다는 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을 닦으면서 계속 입바사나를 통해 분석했기 때문에 마음법이 공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도 업장이 털려 있으니까 선정과 지혜는 참나 안에 있는 고요함과 자명함은 여러분이 자명하게 인가를 해요.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닦았기 때문에 아니 화두 잡고 앉아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만행도 필요하고 열심히 삶 속에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참나와 함께 살면서 육바라밀을 닦은 사람들은요. 어쩌겠어요. 몰라만 해도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터져나오는 게 다 보여요. 왜? 자기 마음이 마음에 업장이 털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보시도 닦아보고 지게도 닦아보고 참나의 힘으로 다 닦아보니까 참나만 딱 몰라만 하면 여섯 방향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자기 에고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지보살이 육바라밀이라는 건 명상하다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선정 열심히 닦듯이 여러분 선정을 절에서 40년 50년 닦아요. 그 정도로 육바라밀을 닦아야 나온다니까요. 원만함이. 그 전에 그냥 이치로 감으로 원만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초발심은요. 수없이 닦아보고 나서 자기 마음 안에서 양심이 51% 이상 승리하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 육바라밀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으로만 한, 직관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체험적 분석을 통해서겠죠? 확실히 알아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육바라밀이 나오면 왜 문제가 다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견처가 생겨요.